오늘의 요리, 불닭찜과 부추 단감 겉절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불닭찜은 우선 달게 칼집을 낸 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10분 정도 익혀 찬물에 헹궈줍니다. 당근은 먹기 좋게 썰어 둥글게 깎고 양파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 설탕, 다진 생강, 참기름, 다진 대파, 간장,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익힌 닭, 당근, 양념장의 절반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고춧가루, 양파를 섞은 뒤 남은 양념장을 넣고 강불에서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달걀 지단을 마름모꼴로 썰어 올려주면 불닭찜 완성! 부추 단감 겉절이는 먼저 부추, 단감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멸치액젓, 매실청, 참치액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단감을 넣고 섞다가 부추, 들기름, 채썬 홍고추를 넣고 살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리면 부추 단감 겉절이 완성! 오늘의 요리, 불닭찜과 부추 단감 겉절이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부추 단감 겉절이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선생님? 예. 자, 근데 선생님, 요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거 그냥 빨갛게 절여진 무인 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먹어보고, 무보다 예. 훨씬 맛있을 겁니다. 요거요, 부추하고. 예. 이제 오늘은 이것도 매웠고, 이것도 매웠고. 예. 그렇지만 선생님의 음식의 특징은 적당히 맵고 네.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부추를 뒤늦게 넣었잖아요. 네. 부슬부슬하게 네. 이렇게 무쳐냈잖아요. 그래서 풋내도 안 나고 지금은 들기름 넣었죠. 너무 좋아요. 네. 자, 먹어볼게요. 네. 야, 단감. 무보다 훨씬 맛있죠? 대박! 초반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부추의 맛이 나요. 부추 특유의 맛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감을 씹었는데, 처음에는 매콤한 맛이 나다가 마지막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부추하고 잘 어울리고, 처음에 맵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단맛을 끝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어색하지 않네요. 잘 어울리죠?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부추만 먹으라면 못 먹을 수 있어요, 애기들. 근데 감이랑 같이 있으니까 마지막은 달콤하니까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감이 단맛이. 네, 재미도 있네요, 또 먹는 재미가. 이번에는 불닭찜. 너무 기대하는 불닭찜. 먹어볼게요. 매콤하네요, 진짜. 청양고추가 오히려 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늘하고 청양고추하고 고춧가루 들어갔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더 매웁죠? 매콤하죠? 정말 무시했거든요. 아, 이게 뭐 맵냐. 그런데 매콤한 게 그냥 입을 쫙 쏘면서 그것보다 이 닭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당내도 안 나고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데쳤죠. 10분간. 항상 이렇게 데쳐주시면 기름기도 네? 제거되고 잡냄새도 제거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양파나 이런 것들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양파는 양파대로 아삭한 감이 있고요. 사각사각한 네. 느낌 나고. 그리고 당근은 처음부터 넣어서 포슬포슬하게 부드러워요. 네. 정말 무엇보다 오늘 너무 팁이었던 건 양념을 나눠서 네. 그냥 매콤한 양념을 맨 마지막에. 네. 그래서 정말 짜지 않게 매콤하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맛있는 요리 준비해주세요. 예. 자, 방이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개운한 국물, 시원칼칼한 맛에 얼었던 입맛까지 따뜻해지는 동태찌개와 고소한 소고기와 아삭한 묵은지의 조화, 새콤한 소스가 들어가 더 맛있는 묵은지 냉채, 절대 놓치지 마세요.